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쯤이면 애플에서 신학기 교육 할인 소식이 좀 전해지죠. 올해도 역시나 그 소식이 좀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2022년 3월 7일까지 이 신학기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을 구매하면 이번에는 에어팟 2세대를 주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나 좋고 만약에 에어팟 2세대를 에어팟 3세대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면 7만원, 그리고 에어팟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면 15만원을 추가로 금액을 내면 업그레이드 또한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애플 신학기 교육 프로모션의 또 장점이 애초에 그 정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신학기 프로모션만을 간절하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때가 정말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기 프로모션을 모든 분이 누릴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조건이 좀 있거든요. 그 조건은 이제 막 신입생이 되시는 예비 대학생분들, 그리고 대학생을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교육 공무원, 교직원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유치원이나 고등학생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직원 분들은 또 해당이 됩니다. 자, 주문을 하려면 먼저 유니데이즈라는 곳에 들어가서 가입을 먼저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입을 하고 나서 그 할인된 금액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교육 할인을 받지 않았을 때 맥북 프로 14형, 이제 10모델이죠. 그 가격이 269만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교육 할인을 받고 나면 엄청난 할인 혜택이네요. 정말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애플케어 플러스도 20%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 할인 대상자인지 인증을 해주세요 라고 인증 메일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복불복인데요. 만약에 인증 메일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학생이다 라는 걸 좀 증명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재학 증명서나 아니면 재직 증명서와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애플에서 검토를 한 후에 늦어도 한 4일 정도 안에는 또 답변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증 메일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주문이 그대로 승인이 되는 거고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주문이 취소가 됩니다. 저는 교육 할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좀 프로모션이긴 한데 애플 제품을 구매하려고 좀 마음에 두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득템하세요.